도스토옙스키는 1854년 2월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유형 생활을 마친 후 세미팔라틴스크에서 5년 반 강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. 세미팔라틴스크는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이며 이름도 세메이로 바뀌었습니다. 이곳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유부녀였던 마리아를 알게 되어서 사랑에 빠집니다. 그후 마리아의 남편이 죽게 되자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아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합니다. 첫 결혼입니다. 그런데 신혼여행 중 도스토옙스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. 남편이 간질 환자인 줄 몰랐던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마리아도 당시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 각각의 질병이 원인이었는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. 마리아는 결혼 후긴 병치레 끝에 7년 만에 사망했습니다. 둘 사이에는 소생도 없었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아가 죽고 3년 후인 1867년 25세 연하인 속기사 안나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. 세미팔라틴스크에 결혼하기 한달 전에 통나무 집 2층에 그 신혼집을 잘 차려놨어요. 그 이번에 갔더니 그 신혼집 통나무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200년이나 된 집이 있느냐 했더니 그 집이 괜찮은 집이었대. 괜찮은 집이었고 2층만 빌렸는데 그때 당시로 소세 마리 값. 그때 당시에 러시아 은화로 도스토옙스키 급여가 16루블이었는데 그 집세가 8루블이래요. 절반 아니에요? 8루블이면. 근데 그때 소한 마리가 3루블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갖고 서울에 한우가 지금 5, 600만 원, 6, 700만 원 하니까 그러면 세 마리 값이면 600만 원이면 1,800만 원이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깜짝 놀라갖고 아니 그소세 마리 아무리 시베리아지만 소세 마리 값이면 엄청난 건데 그게 가능했겠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 뭐 풀먹이 먹이는 소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집이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몇십 년 전에 도시 정비할 때 치우려고 그랬더니 그저 문인들 예술가들이 이게 역사적인 집인데 거기서 2년 반을 살았거든요. 결혼하고 2년 반을 사는 역사적인 집인데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집을 보존하고 그 옆에다가 콘크리트로다가 또 박물관을 지었어요. 그게 저 세미팔라틴스크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인데 다른 어디보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제일 작은 도시니까 지금 27만밖에 안 되는 도시니까 조그맣고 뭐 그냥 어디 통나무집이나 하나 남아있는 것보다 생각하고 갔다가 이건 굉장히 이거 좀 신경 써서 보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간질이 있었지만 또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또뭐 얼마 훈지 그건 잘 모르지만 폐병이 그전에도 있었는지 남편이 폐병으로 죽었거든.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얼마 뜬 건지 모르지만 만성 폐병 환자인 걸 알게 됐어요. 그래갖고 한쪽은 간질, 한쪽은 폐병. 이게 뭐 거기 저 결혼 생활이 뭐 원만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7년 만에 죽는데 그참 도스토옙스키가 내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다. 뭐 이런 그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.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후로 10년 만에 이제 군 생활도 다 정리하고 올라와서 그 후에 뭐 불후의 명작들을 쓰지 않습니까? 뭐 죄와벌도 쓰고 백치, 악령, 미성년,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.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뭐그 이후에 쓴 작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전부 범죄 소설 아니에요. 유형소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예요, 그게. 유형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 작가로서 이 다음에 뭐 소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. 그래갖고 다 그때 저 글을 못 쓰게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담아두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했는데 가령
거기서 유영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부친 살해범이 있었어. 부친 살해범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방탕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부친이 죽었는데 아리바이를 보니까 딱 아들이 죽인 거야. 그래갖고 재판에서도 아들을 죽인, 그 사람이 죽인 거로 판정을 하고 10년 유형을 내렸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유형살이하고 퇴소한 후에 진범이 잡혔어. 꽤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. 그래서 그 얘기가 죽음의 집에 기록에 있습니다. 그런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어떻습니까? 그 큰아들 드미트리가 방탕하고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어느 날 딱 죽였는 그 아버지가 죽는데 사실은 그 뭡니까 그 하인으로 부리던 사생아 사실 거기다 아들인 아들이지 서자가 죽였는데 서자가 간지를 핑계로 뭐 알른 척했고 고틈에 와서 나와서 죽였는데 마침 그 시간에 드미트리 큰 아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돈도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 저 살해범으로 몰려갔고 유형가는 나중에 뭐 도망치는 니모니 하다가 이제 끝나지만 그 스카르바드프가 형제 자체가 그 반밖에 안 쓴 겁니다. 이 뭐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알료샤라는 그 망 셋째 아들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전반부를 쓰고 그다음에 후반부를 전반부를 완성하고 후반부를 쓰려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. 그저 카라마조프가의 전반을 완성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쓸 것 이래갖고 딱 정리를 했죠. 그러고 나서 석 달 후에 돈 문제로 여동생하고 다투고 또 뭐 부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저 곤련을 많은 이 동그란 뭐 이렇게 연필 통 이렇게 꽂는 것 같은 게 갑자기 떨어져서 책상에서 그거를 꺼내느라고 책상을 무리하게 옮기다가 폐출이 왔다. 또 동생이 와서 그 상속권 포기하라고 뭐 무슨 자기 이모분과 뭐 이 상속권 문제가 있었습니다. 포기하라고 다그치니까 화가 나서 또 그런 현상이 왔다. 뭐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어쨌든 그냥 폐출혈이 와갖고 폐에서 피가 나는. 그래서 이틀 만에 죽죠. 그래서 그 좀 20년 동안 더 살았으면 그 좀 위대한 작품을 더 남겼을 텐데 아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제가 마무리 삼아 말씀을 드리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참 위대한 소설가로 남게 된 것은 정말 생애에 대한 애착, 삶에 대한 애착이 컸고 사형장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지가 참 확실했다. 뭐 그런 것이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삶이야말로 단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인데 이걸 잘 살아야 되겠다.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소설을 써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 또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래서 뭐 중간에 도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고 그냥 뭐 그 연애 사건도 골치 아픈 연애 사건 또 만나도 또 이상한 여자들만 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들이 주위에 많았어요. 작가 지망생들이 뭐 약간 뭐 좀 뭐 약간 진취적이라서 그런지 보면은 소설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겠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작품의 그 바탕도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삶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를 좀 불태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결과 도스토옙스키가 생명력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